이런 가운데 안병호 한평군수는 성폭행 파문에 휩싸였습니다. 안 군수는 사실이 아니라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. 김양훈 기자입니다. 안병호 한평군수로부터 성폭행과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. 한 여성은 일부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014년 군수실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. 또 다른 여성은 모텔에서 안 군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. 파문이 확산되자 안병호 군수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여성들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. 항상 문을 열어놓는 군수실에서 성추행은 불가능하고 모텔은 간 적도 없다며 관련 사실을 부인했습니다. 그리고 거기 오고 부속실 오고 3m 거리도 안 됩니다. 그리고 문을 항시 열어놔요. 항시 이제 가서 현재 가서 보시면 알지만. 또 이번 폭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음해하려는 배후 세력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. 안 군수는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3명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. 한편 전남지방경찰청은 안 군수의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해당 여성들을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내사에 착수했습니다.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.